아이고 우리 준호 어찌했을까? 죽네 죽어 정말. 뭐 잡았어요? 소라 낙지. 낙지? 어두워서 안 보여. 낙지 그냥 누님이 거의 잡아놓은 건 내가 갖고 올라온 거고 소라는 내가 잡아왔고. 해보니까 어때? 어? 할 만해야. 절 한번 받으세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사연자. 아유, 내가 놀랬어. 아이고, 내가 이상한 사람들은. 대단하십니다. 와, 저는 바다를 해병대나 우리 해군이 지키는 줄 알았더니 해녀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누나들은 뭐 잡으셨어요? 많이 잡았어. 이건 삼계. 아, 이거 삼계. 와, 이건 무슨. 이거 삼계. 명품 무슨 주얼리 같다. 야, 많이 잡았어. 와. 이거 삼계 잡고. 나 하나 잡았는데? 이건 돌멍지 잡고. 야, 삼계 많이 잡았어. 나 삼계 잡고. 근데 이걸로 이제 팔고 돈 딱. 돈 딱. 맛있는 밥 먹을 때. 여기 오면은 부산은행 아니야. 부산은행. 여기가 부산은행. 바로 입출금.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돈이 있어. 이 바다가 부산은행이네. 야. 어? 아이, 준호야 살았냐 죽었냐? 아이, 준호야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나는 이 간질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간질 알고. 응? 저는 이제 큰 형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 뭐라 불러? 전 진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왜? 전 진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왜? 나는 이제 진정한 남자가 됐으니. 뭐 했는데 뭐? 뭐 땄어요? 막 들으라고 수영하고 누나들 내가 구해주고 아까. 아니 그렇게 구하고 물속에서 하면 그게 싸가지 없어지냐? 아 요거 좀 보세요. 못 땄어, 못 땄어요. 제가 잡은 거 좀 보세요. 어. 일단 소라. 이야. 하지만 낙지. 낙지가 있습니다. 낙지를 잡았다고? 본인이 잡았어요? 돌낙지. 아. 와. 낙지 잡았네, 걔 낙지. 이거 바다 낙지. 야, 그러면 맛있는 거야. 돌에 짤락짤락 붙어 있어. 이 색깔 봐라. 원래 정말 맛있는 거야 이게. 색깔 봐, 색깔. 아, 이거는 그냥 지금 먹으면 돼. 야, 멋있다, 김준호. 우리는 많이 잡았다가. 모처럼 와서 그래서 그냥 돌을 풀어줬어. 네, 우리는 남준쌤하고 저는 약간 자연 친화적인 사람들이라서 여러 가지 잡았어. 바다에서 보니까 소라, 낙지, 문어 분위기를 잡고 있던데. 그럼 아니, 분위기로 다 잡아본다. 어, 분위기 제대로 잡았지. 준호가 맛있는 걸 많이 잡았는데 어. 잡으면 뭐하냐, 우리 만나게 먹어야지. 가서 그냥 요리하고. 그래. 준호 형 덕분에 진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아.